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평소 즐겨보던 유튜버가 추천하는 립스틱, 최애 아이돌이 쓴다는 섀도우, 따라 사서 발라봤는데 안 어울렸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분명히 보기에는 예뻤는데 최애가 발랐을 땐 완전 여신이었는데 같은 색인데도 누구에겐 잘 어울리고 누구에게 안 어울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보기에만 예쁜 색, 유행하는 색을 구매했다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피부톤에 따라 같은 색인데도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제가 같은 제품을 다양한 피부톤에 발색하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피부톤에서는 연보라색 섀도우가 본인 피부톤의 그림자처럼 조화롭고 스며들듯 보이는 반면에 어떤 피부톤에서는 붕 떠보이고 따로 놀고 멍들어 보이기까지 하고 피부색이 더 노래 보이기도 합니다. 브라운 계통의 섀도우도 어떤 피부톤에서는 아주 진하고 어둡고 과해 보이는 반면에 어떤 피부톤에서는 적절하고 부드러운 음영처럼 보이죠.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타입의 립을 각기 다른 피부톤에 발색해 볼게요. 이렇게 같은 색인데도 피부톤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색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랄핑크는 오렌지색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주변 색에 비해서 핑크색 느낌이 강조돼서 더 붉어 보여요. 핑크색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주변에 비해서 노란 느낌이 강조돼서 더 노래 보입니다. 제가 조작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완전히 같은 색이 맞아요. 단지 주위에 어떤 색이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색의 영향을 받아서 반대되는 색의 느낌이 더 강조되어 보이는 것을 색상 대비라고 합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채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접하는 색보다 채도가 높으면 좀 더 쨍해 보이고 주변보다 채도가 낮으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을 채도 대비라고 해요. 밝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이 너무 어두우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고 주변이 밝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여요. 이런 건 명도 대비라고 하겠죠. 이렇게 같은 색도 어떤 색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한 게 바로 퍼스널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그냥 좋아하는 색 고르기 아니냐? 컨설턴트 취향대로 아무렇게나 골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직도 퍼스널 컬러가 좀 사이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퍼스널 컬러는 그냥 좋아하는 색을 주관적으로 아무렇게나 고르는 것은 아니에요. 색의 대비와 동화 현상을 통해서 신체색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컬러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실용 학문입니다. 퍼스널 컬러에서 어울린다 라는 건 조화를 의미해요. 가령 립스틱을 발랐을 때 입술만 너무 동동 떠보이거나 지나치게 튀거나 아주 어두워 보이는 것은 내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랑 조화롭지가 않겠죠? 균일하게 연결되어 보이면서 이질감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어울린다 라고 합니다. 주변에 안 어울리는 색이 오면 단점이 더 부각되어 보이고 잘 어울리는 색이 오면 피부톤이 균일해 보이고 혈색 있어 보이고 이목구비가 살아나서 화사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주변에 어떤 색이 오느냐에 따라 내 피부색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는 피부톤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얗게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울리는지랑 상관없이 유행하는 거라면 모두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따라하기 바빴던 때가 있었죠. 그치만 이제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서 나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와 더불어서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뭘까?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만의 매력을 더 잘 끄집어내는 데에 제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